네, 오늘 준비해 주신 부분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대출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굉장히 좀핫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전세 대출이 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은 좀 전세 사기 관련된 전세 대출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세 대출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전세 사기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그 무자본 갭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나지 않는 주택을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 방법인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전셋값이 매매가와 전셋가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붙을 정도로 치솟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겠죠. 예, 그러려면은 이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전세 대출이 과잉 전세 수요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셋값이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어떤 사기에 악용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전세라는 게 자신이 마련한 그 종잣돈의 범위 내에서 전세를 사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너도나도 전세 대출을 빌릴 수 있게 됐고 그러므로써 이 전세를 원래 자기 돈으로 살기 어려웠던 이들까지 전세를 살게 됐고요. 또 네. 전세 시장 규모 자체도 전세에 대출이 끼면서 자기 자본에 더해서 빚으로 일정 정도의 자금을 조달한 분들까지 전세의 규모를 넓혀서 1억 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빚을 더해서 2억 원 대출의 네, 전세를 조금 더큰 평형으로 하셨겠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1억에 살 만한 분들도 2억 전세로 가시고 2억 사실 분들은 3억으로 가시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세 자체의 규모도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세 대출이 늘면서 전세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어느 정도나 커졌습니까? 예, 전세 대출 규모를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지금 2022년까지의 전세 대출 추이입니다. 예, 그 자료는 그 한국은행 자료고요. 단위는 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22년까지 은행의 일반 주담대 대출과 전세 대출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그 은행이 주담대가 되겠고요. 네. 왼쪽 눈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그 전세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주담대가 2017년 1분기에는 약 443조에서 지난해 말에 644조로 한4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목하실 점은 전세 대출이 같은 기간에 38조에서 172조로 네. 거의 이제 증가 속도를 따지면 350%가 증가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같은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 주담대 늘어나는 속도의 약 8배 정도로 전세 대출이 빠르게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예,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까요? 예, 전세 대출이라는 게 급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출을 너무 하기도 쉽고 네. 또 받기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하는 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DSR의 규제에 걸릴까? 이제 대출의 양 측면에서 DSR 40%를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금리를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대출의 양과 금리 측면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이 금리 측면에서의 문제는 그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크진 않았습니다. 2021년 8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25bp 올리기 전까지는 대출이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이 전세 대출을 하는 게 DSR에 포함이 안 된 대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DSR 한도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전세 대출은 DSR의 예외 대출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차주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대출 한도도 넉넉해서 일반적으로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 주담대는 80%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역 LTV에 따라 생초자 같은 분들은 이제 80%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증금의 80%까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LTV가 뭐 통상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적게 받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좀 받기 어렵게 만들자 이런 지적이 있죠. 아, 예, 그 제가 이제 그 전세 대출의 개선 방향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좀 추가로 저 말씀을 저 네. 추가로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까는 이제 차주 입장에서 전세 대출이 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 대출이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게 보증부 대출로 취급이 되는데요. 이 은행들이 전세를 대출을 해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전세 대출이 얼마나 부도가 날까? 그리고 부도가 날 때 손해가 어느 정도일까?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전세 대출은 대부분 그 최대 100%까지 시중 그 보증 기관이나 정책 공기업에서 이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네. 이 전세 대출이 부도 날 위험에 대해서 시중 은행들이 걱정을 크게 안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전세 대출이 부도 날 때 100%를 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대위 변제로 전세 대출 그 1억 원에 대해서 그 1억 원 전체를 대신 갚아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도 크게 이 전세 대출의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손쉽게 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차주도 받기 쉽고요. 은행도 대출을 해주기 쉬우니까 그야말로 전세 대출이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지금 어떻게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주기도 쉽고 받기도 쉽기 너무나 쉬운 이 전세 대출을 좀 해주기도 어렵게 하고 받기도 어렵게 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해주기 어렵게 하자는 얘기는 은행이 이 대출을 취급할 때 리스크를 좀 감당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증 기간이 거의 100% 보증해주고 있는 이 대위변 그 저 보증의 비율을 지금보다는 좀 떨어뜨리자. 그래서 지금은 네. 최대 90%에서 10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뭐 70%든지 80%든지 좀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주 입장에서도 너무 대출을 받기가 쉬운데 이것들을 이제 전세 보증금 한도의 80%까지 해주는 대출 한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강력한 규제 같은 게 나온다면 DSR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DSR이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전세 대출을 이렇게 뭐 DSR을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세 대출의 한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어떤 그 대책이나 그 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세 대출이 지금 여러 가지 좀 구멍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어서 네.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지원이나 이런 대책들이 마무리된 후에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이런 전세 사기에 악용된 전세 대출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DSR 규제에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과격한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뭐 전세의 보증 비율을 낮춘다거나 전세의 한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임차 보증금의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뭐 DSR에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 대출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세 사기의 뭐 원인이 됐던 이 전세 대출 문제 일단 개선을 좀 해봐야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